안녕하십니까. 정부입니다. 이게 한반도 정세가 아주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증시도 재밌게 돌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민주당이 아주 재밌는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계신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 정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 쟤네들 다 데리고 갈 걸. 김재규 새끼 때문에 갑자기 죽어가지고 못 데려갔잖아. 그때 그 사공화국 드라마 보면 그 나오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쯤 가까 이제 평생 하셔야죠. 그랬을 때 박통이 하는 얘기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다 데려갈 거야 이미. 썩어빠진 정치인들. 그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다 그 여당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야당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 추태.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보부 통해서 다 보고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뭐 축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축제 이런 것들이 그 야당 국회의원들 뭐 이런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아무튼 지금 뭐 금투센에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책임을 완전히 방기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지금 거꾸로 돌아가게끔 만들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는 떨어졌더라고요. 반도체 계속 지금 하향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증시 박살나게 생겼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어제 임종석? 예, 임길동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홍길동이야. 임길동 뭐 여장하고 다니면서 뭐 도망다녔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대협 한양대학교. 예.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예. 참 무슨 얘기를 했냐.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 안 해도 된다. 아니,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한국 통일 관련된 입장은 참 그동안 많이 바뀌었죠. 대한민국이 이제 70년대까지 왔을 때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간에 통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고려 연방제로 통일하자. 그리고 남한은 아니다. 한민족 공동체로 통일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애매모호하게 이제 그 흐트리면서 그냥 각자 나름대로 그냥 이론을 가지고 통일하자라는 식으로만 얘기했지 실제로는 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통일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해야 그 정권으로서의 어떤 정당성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든 북한 국민이든 간에 아직 분단된 지가 이제 몇십 년 안 됐기 때문에 각 국민들 같은 경우도 구성원들도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가 이제 분단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인 거죠. 어차피 일제시대 때라도 남북은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것이 뭐 고려도 그렇지만 한민족으로 산 지가 이제 하나로 산 지가 천년이 됐잖아요. 뭐 신라 백제 고구려 따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통일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각 정권의 지상 명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제 보수 정권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됐냐면, 통일이 과연 뭐 그렇게 중요하냐. 라는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 쪽에서 먼저 나왔었어.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예전에. 그러니까 그냥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국가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사실 남한이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저 운동권들이 이제 80년대 저 운동권들이 무슨 소리냐? 무조건 통일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임수경이라는 저런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이게 나오게 됐냐면, 그 임수경이든 뭐, 임종석이든 이런 사람들이, 5공화국이나 이런 사람들 뭐, 6공화국 막 보면 뭔가 애매한 거야. 뭐, 통일에 대해서 약간 좀 그렇게 적적이지 않은 것 같고, 남한만 뭐, 단독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걸도 괜찮잖아. 라는 느낌으로 가져간 거죠. 왜냐면 남한이 그때부터 이제 고도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돈 욕심이 나게 된 거죠. 사실은. 북한은 계속 이제 거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창 잘 살려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뭐 통일 이거보다는 일단 우리부터 좀 먹고 막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 맛있게 이제 먹는 걸로 된 거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욕구를 채우는 단계인 거지. 50하고 60하고 이럴 때가. 예.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북폭을 하네, 뭐네, 영변 핵시설을 폭격을 하네, 그랬을 때 말린 이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우리나라 막 OECD 가입하고 있고 막 선진국으로 간다 이런 와중인데 여기서 전쟁 나고 이렇게 뭐 통일 이런 거 떠나서 북한 핵무기 이걸 떠나서 그냥 걔네들 우리는 우리대로 일단 살자. 약간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라는 것은 약간 지금 그 당시 기득권들, 대한민국에서 이제 보수라고 하는 기득권들은 아이, 뭐, 통일, 뭐,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었단 얘기지. 근데 반대로 그때 야당은, 이제 야당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민주 세력들은 무슨 소리야? 무조건 통일해야지. 어? 무슨 소리야? 우리는 무조건 주체 세상이든 뭐든, 어? 통일. 그러면서 이제 남한이 자꾸 안 하려고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북한이 이제 그 선동질을 하면서 김일성이라는 이런 세력들이 남한 학생들을 포섭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야, 니네 정부는 통일에 관심이 없어. 나는 관심 많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운동권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586이나 이런 운동권들이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북한에 해우되기 쉬웠던 명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통일 문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일성이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통일, 통일, 통일. 우린 통일하고 하려고 하는데 니네 50하고 견두환이라든지 노태우 뭐 이런 사람들, 심지어 김영삼 이런 사람들도 별로 통일에 관심 없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임종석이라든 뭐 이런 어떤 민주 세력들, 진보 세력들이 계속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보수 정부는 뭔가 약간 안 하고 싶어하는 뉘앙스의 느낌이지만 그래도 통일을 이제 뭐 포기한다 이런 느낌은 얘기를 할 수는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통일보다는 약간 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 그래가지고 뭐 북한하고 통일 이런 기념보다 그냥 북한을 지나서 러시아로 가는 철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런 개념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지난다의 느낌인 거지 뭐 북한하고 꼭 통일을 한다 한민족 이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북한하고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 된 거예요. 남한이. 상당히 뭐, 통일 한국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이 됐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진보는, 뭐, 어정쩡하게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북한이, 뭐,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그, 김정은, 저기가, 뚱돼지가, 통일 안 하고 우리는, 북한 남한 이거 아니고 우린 조선이다. 니네들은 그냥 한국으로 부르고 그때부터 이제 김정은 입에서 대한민국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너희들 대한민국으로 불러주더라고요. 옛날에는 남조선, 남조선이라고 그러고 우린 북조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는 조선. 본인들을 이제 조선이라고 그러죠.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는 조선이에요 지금 본인들은. 그리고 남한은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를 시작했고 또 본인들이 통일은 안 한다. 우린 통일 관심 없고 너하고 나하고 남이다. 라는 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김정은이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해외 공간이나 이런 데서도 다 본인들 국호를 뭐 남한 북한 이거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에 걸맞게 민주당도 임종석이가 얼마 전 얘기한 것처럼 통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럴까?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지금 세계 정세 분위기가 적극적이 된 겁니다. 뭐에 대해서? 북한을 없애자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 된 거예요. 지금 북한이 왜 저렇게 핵무기 쏘고 핵 난리를 치고 여기저기서 우리는 남한하고 상관없네, 뭐네, 쟤들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저하고 나하고 모르는 놈이에요. 나 쟤 몰라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세계 정세가 미국도 그렇고 북한이란 나라가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으면 망하면 말고 뭐 이런 나라였어. 근데 골치 아프게 막 핵무기 쓰고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생기게 됐냐면 어느 순간부터 북한이 느끼게 된 거야. 개새끼도 있잖아요. 개장수가 오면 막 짖고 난리 쌩 난리가 치잖아. 막 개장수 없을 땐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잡으러 오고 자기 살만 먹으러 오는 것을 아는 거지. 그럼 왜 그걸 알게 되느냐. 자기가
필요가 없어진 거야. 북한이란 나라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왜?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란 나라가 사실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적은 뭐였어요? 89년도 이전까지. 러시아,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이 소련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소련을 견제하기가 좋은 국가가 어디였냐면 중국이었어. 그게 둥소평이하고 리차드 닉슨이 만나가지고 핑퐁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엄청나게 이제 지금 소련, 러시아지만 소련을 견제해서 결국은 이제 무너뜨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선 타겟이 소련일 때는 중국이 참나 귀했고, 그리고 그 중국하고 가까이 지낸 게 누구였다? 바로 북한이었어. 혈맹. 그러니까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 때는 미국도 소련이란 이 북한이라는 존재를 중국을 다스리는 하나의 균형추로 사용한 거예요. 균형추에 북한도 중국에 대해서 약간 뭐가 있냐면 발언권도 있고, 또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말을 들어주는 입장이야. 근데 중국이 미국하고 뭔가 잘 지내는데 중국 입장에서 미국한테 북한 얘기를 잘해주는 거지. 소위 얘기해서 아야 얘도 쓸모가 있어. 얘도 지금 너희들이 소련 견제하는데 쓸모가 있고 나름 괜찮아하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야. 그리고 중국도 나름 어떻게 보면 북한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해준 거고. 근데 그게 중국이 지금 저렇게 완전히 에너미로 돌변하는 순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은 필요가 없는 존재야. 더 이상 너희들하고 나는 얘기 안 할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너희들은 그냥 죽어야 돼. 끝나야 돼. 이렇게 된 마당이 되니까 북한은 어떤 입장이 되어버리냐. 어차피 소련 지금 무너졌잖아요. 거기다 중국까지 지금 에너미가 되어버리니까 뒤에서 받쳐줄 만한 국가가 없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해줄 나라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금 러시아가 자기 살겠다고 북한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북한이 손을 잡았어요. 왜? 안 잡을 수가 없지. 아무나라고 누구든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걸 잡은 게 패착인 거지. 이 러시아 손을 잡으면서 북한은 소위 얘기해서 어떤 짓을 하게 된 거냐면, 소위 얘기해서 북한의 존재에 관심이 없었던 나라까지도 북한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게 바로 누구다? 프랑스, 독일, 영국입니다. 이 프랑스, 독일, 영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러시아야. 중국은 관심 없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어요, 중국. 근데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까지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서유럽에 대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성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전에 좀 뽀송뽀송하게 지내다가. 근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는 마당이 돼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 북한 저거 나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저거 그냥 이참에 없애버려야 되겠네, 저거. 아, 저 그지 같은 거. 있잖아, 우리 막 거슬렁거리는 거 앞에 있을 때 막. 근데 처음에는 똥강아지인데 기억이 봐줬는데 도둑놈 들어왔는데 얘 막 앞에서 걸리적거리면 어떻게 돼? 갑자기 개를 그냥 확 차버리고 싶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개가 도둑놈 잡지도 않고 짖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그냥 발로 까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제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야.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도. 아니, 북한도 좀 필요한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남북 통일 뭐 굳이 시켜야 돼? 뭐, 소련, 북한도 어느 정도 뭐 있어주면, 뭔가 나름대로 또 중간에서 여러 가지 뭐 깐죽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영국 같은 나라는 특히나 분할하고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응? 분할하고 통치한다. 그러니까 자꾸 분단시키는 게 영국의 특기잖아.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반도도 통일하려고 할 때, 메가도 막 통일하려고 할 때, 트루먼한테 가가지고, 아유, 통일하지 말라고 하고 교훈해준 것도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를 가장 이제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 지금 그, 북한이 가장 어떻게 보면 얄미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정세가 중국 거꾸로 졌지, 러시아, 북한하고 붙었지, 근데 러시아가 옛날만큼, 소련만큼 힘이 셀지면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그냥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이 한 나라 정도 되는 정도의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아예 소련이 너무 무시무시한 존재가 돼버리면 북한이 사는데, 그냥 어정쩡한 나라가 돼버리니까 독일, 프랑스, 러시아 입장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입장에서는 그냥 북한 이쯤에서 그냥 아예 싹을 잘라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지. 나만이 통일하겠다고 하면
그냥 미국 형님들 그냥 놔두세요. 우리는 상관없어. 뭐 옛날에 너희들 반대했잖아. 에이, 지금 안 반대. 이제 러시아한테 붙어가지고 저러고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을 들킨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남북 통일의 가장 큰 핵심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약간 이제 이중적인 스탠스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 이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통일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엎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라는 개념에서 항상 어떻게 지금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개념이었어. 그 자연스럽게의 개념이 지금 민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한중일 삼각동맹 그리고 중러북 이 삼각동맹을 하나의 핵심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러시아를 적으로 놓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적으로 놓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북한이라는 개념은 그냥 한 덩어리야. 그러니까 북한만 제거하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져도 그 영역을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냥 메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되는 거지. 남한이 북한까지 물고 들어가서 딱 가져간다는 것이 되게 좀 어려운 어떤 개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러시아 빠지고 중국 너만 조진다. 북한? 북한은 한국 문제인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너스를 떠올아 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북중러 동맹의 개념을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대한민국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간에 지금 전 세계 정세는 북한은 일단 골치 아픈 국가가 돼버린 거고 이거를 그나마 옆에서 좀 잘 봐줬던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완전히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어떠냐면 뭐에도 쓸모없는 국가가 돼버린 거야. 뭐 중국하고 누가 친하지도 않고 중국하고 네가 옛날에 중국이 너한테 좋은 얘기 해줬는데 이제 그런 거 없고 러시아? 뭐 옛날 같은 나라 아니고 근데 러시아하고 요즘에 친하게 지낸다면서 새끼야. 그래서 아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귀찮은 거 특히 중국을 대적할 때 그냥 북한이 없이 그냥 아예 그냥 통일 한국이 돼버리면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연합해가지고 중국을 때리기에 제일 좋은데 뭐 북한 같은 게 하나 또 걸리적거리면 이건 뭐야? 아 그냥 밀어버려 없애버리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란 존재는 중국이 미국하고 좀 우호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쓸모가 있었는데 뭐 쓸모가 있든 어떤 그렇게 귀찮은 존재가 아니었는데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좀 아스팔트가 빠듯하게 나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하나 아스팔트 위에 돌이 하나 얹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자갈 같은 게 하나 얹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게 그냥 걸리적거리는 거지. 아 치워버려. 아, 그 내가 치우기니까 야 옆에 네가 치워라 그거. 니네 거잖아 그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게 니네 거잖아가 바로 뭐냐면 북한인 거예요 우리한테. 같은 종족인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우리가 북한을 통일하니 뭐니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지금 미국이라든지 주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조심스러워했어. 왜? 아 그럼 또 걔 3차 대전이라고 시끄럽게 야, 쟤 좀 조용히 안 시켜? 뭐 이게 이제 이승만이 북진 통일한다든지 또 박정희가 예를 들면 핵무기 만들어서 북한 통일시키겠다 이러면 막 즐겁을 하고 특히 미사일 사거리 이런 거 만들어 놓은 이유도 남한이 혹시 미국 반대에 무릅쓰고 북한 같은데 북진하고 통일하고 뭐 전쟁할까봐 제일 걱정했던 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남북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괜히 이상하게 전쟁 나가지고 뭐 3차 대전이라고 이런 게 제일 싫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 자체가 지금 기존의 레짐을 깨버리고 싶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중국을 놔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차 대전? 나는 나는 거지 뭐 새끼들아 너희 새끼 이미 죽이려고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뭐 지금 3차 대전이고 뭐 뭔 상관이야. 야 그냥 북한하고 통일해버려. 우리는 그거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너 통일 한국 되고 나 지금 완전 야마 돌았어. 미국은 지금 야마가 돈 거예요 한마디로. 야마가 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북한 뭐 중국 뭐 러시아 이런 거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마 돌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러시아 너 옛날에 나한테 기분 나쁘게 생각했는데 일단 넌 중국보다 훨씬 덜 나쁜 놈이니까 일단 내가 너 좋게 보고 일단 나와. 북한? 야 한국 그냥 와서 먹어버려. 일단 중국부터 조져. 이 느낌이 워낙 강한 거고 이 와중에 러시아를 적으로 생각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은 아 러시아하고 또 북한하고 붙었어? 이 새끼 안 되겠네. 야 북한 한국이 그냥 접수하도록 놔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님. 그러면서 미국한테 그냥 은근히 얘기하는 거야.
북한, 한국을 통해서 북한도 통일하는 거 시킨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님.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 난 어차피 그렇게 생각했어. 너희들이 근데 옛날에 딴소리 했잖아. 괜찮지? 오케이, 알았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누가 알고 있다? 김정은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뭐 저 생쇼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남한한테 옛날에는 뭐 미사일 쏘면은 저거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뭐 개소리 하면서 남한은 절대 뭐 전쟁 대상 아니고 우리는 한민족이니 뭐 이리지랄 하다가 지금 저렇게 갑자기 우린 다른 국가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남한이 북한을 흡수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인 걸 본인이 직감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민주당은 또 뭐다? 북한이 저렇게 날아가면 자기들 존재가치가 가장 없어지는 게 민주당이잖아. 예. 북한이 있어야 걔네들도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에 뭔가 나쁜 것들은 다 있어야 돼. 금융 카르텔도 있어야 되고, 뭔 북한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고, 하여간에 뭐 오만 거지 같은 것들은 다 있어야지 민주당이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있어주길 더 바라는 것도 민주당이.